야, 이게 뭐야? 아니 형이 줄여놨잖아요. 이거 원본 비율 맞춰야 돼요. 이거 줄이면 안 돼요. 형이 줄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깨 잘린 것 같은데? 된 거야? 예.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예, 저는 코랄입니다. 코랄. 예.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트래킹이 생각보다 잘 되네요. 트래킹이 생각보다 아주 잘 되고 있고, 아주 마음에 든다. 뭐야? 네? 얼굴 갑자기 커졌어. 아니, 그것도... 여기에서 아니, 하는 거 싶은데? 이게 맞겠어, 그냥. 여기다 해놔. 아. 내가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기왕 하는 거 잘생기고 좀 그런 걸로 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료 캐릭터라서 저렴이에요, 저렴이. 예. 저렴이 캐릭터라서 이게 괜찮은 걸로 살려면은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장은 예, 이게 맞다.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좀 좋은 캐릭터를 사지 그랬어요. 목적은 여러분들 내가 캠을 키기가 싫고, 예, 캠을 키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지? 저희 외삼촌 닮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곱등이 덮밥님 감사드리고요. 약간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표정, 볼, 움직임, 뭐 이렇게 눈썹도 안 움직여 지금. 눈썹도 안 움직이고 눈이랑 입만 이렇게 눈 감으면 이런 느낌이 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입 모양도 조금만 더, 좀 더 디테일하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무료랑 유료랑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차이가 큰가? 에? 손도 쓰려면은 다 돈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저렴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손을 꼭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노래하는 코트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시작할 때, 아이, 뭔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같으더라고, 이네. 저 개소리지, 저거는. 개소리지. 조명을 안 켜놔서 그런 거 아니야? 정면 보시고. 정면. 됐네 이제. 좋다 좋다. 아, 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버추얼 캐릭터로 이래 방송을 하는 첫날인데 매주 금요일 정도는 제가 이제 좀 저 종겜이나 이렇게 게임 방송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하는 게 너무 좀 고되다? 그래가지고 조금 새로운 좀 자극도 필요하고 제가 한 가지 그 어떤 그 방송 포맷으로 몇 년을 했을까요? 엄청 오래 했잖아요. 예. 약발방 안 한 지는 좀 됐습니다만은 이제 한 1년 정도 됐죠. 약발방 안 한 지. 근데도 지금 약발방 자체는 한 뭐 10년 넘게 한 것 같고 예. 아무튼 되게 오래오래 뭔가 이렇게 하던 컨텐츠들 위주로 방송을 좀 해왔는데 이렇게 버추얼로 하게 된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씻기가 귀찮다. 좀 씻기도 귀찮고 그게 제일 커요. 솔직한 말로. 예. 씻는 게 너무 귀찮고 머리 만지는 것도 귀찮고 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바로 방송을 킬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내가 봤을 때는 버튜버다. 버추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버추얼로 이제 저 종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뭐 오늘 첫날이긴 하지만 이게 또 계속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겠죠. 예, 계속 하다 보면 좀 적응이 될 것 같고 예. 이 무료 캐릭터 중에서 뭐 괜찮은 거 있을까 하고 막 찾다가 보니까 얘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안경도 씌우고 그러고 이제 주둥이 밑에다가 이제 마이크도 이렇게 갖다 놓고 했는데 뭔가 뭔지 모르게 랄프랑 나랑 조금씩 얼굴에 있어 보니까 눈 쪽은 나를 닮았고 하관이나 광대나 턱 라인은 랄프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저 이거 나랑 랄프랑 반반 넣은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무료예요. 무료. 무료 캐릭터입니다. 예. 처음에 아니 버추얼을 하는데 뭐 기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하자. 나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거든. 예. 뭐 이거 해서 뭔가 시청자분들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나도 좀 실증나고 아 역시 캠을 켜야 방송할 맛이 나지. 물론 지금도 캠을 켜놨습니다마는 방송할 맛이 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 나중에 또 후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비싼, 뭐 되게 비싸고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무료. 일본에서 그냥 좀 검색을 좀 했어요. 안경 쓴 남자, 버추얼, 무료 캐릭터. 검색을 하니까, 요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눈이 좀 불안한 게 조명도 안 켜고 그래서 그런가 봐. 이게 지금 제가 정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왼쪽 눈, 오른쪽 눈. 표정이 너무 음흉해요. 적응하시면 돼요. 적응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이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첫날이긴 한데 하다가 아 재밌네. 방송하는데 크게 막 부담스럽지가 않네.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좀 투자를 해볼게요. 근데 뭐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그 저기가 있을까 모르겠어. 난 이 캐릭터도 마음에 들어. 무료인데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눈 쪽은 나를 닮고 코랑 입이랑 이렇게 광대 쪽은 랄프를 닮고. 무료치고 컬이 괜찮아요? 그래요. 생긴 게 좀 비호감이라고?
캠 키면은 뭐 비호감 뭐 호감입니까? 그냥 보시면 되지. 예. 이게 턱 관절을 움직일 때 얼굴이 이렇게 튀어나오네. 커지네, 커져. 안경도 평소에 쓰는 안경이 아니라 뿔테 안경 써서 좀 눈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겠고. 아, 근데 뭐 게임할 때는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좀 종합 게임 방송, 예, 게임 방송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새로운 그 방식의 방송도 모색을 해봐야 돼, 사실상. 예? 맨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자극이 될 거 아니야. 원래 한 가지 일을 진짜 10년 넘게 하게 되면, 뭔가 이제 그냥 그 노하우는 쌓이는데 자극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정해진 어떤 그런 노선을 타는 삶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지. 점 좀 없애도 될까요? 점을 없앤다고? 네. 점은 어떻게 없애? 네, 네.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맨 밑에, 맨 밑에. 3번이 작아나. 우와! 점 지워진다. 난 눈 밑에 점인데 점 위치를 못 바꾸냐? 아, 그래? 안경은 얘가 원래 안경 있는 애가 아니에요. 왜, 뭐야, 뭐 하는 거야? 손을 없대, 밑에 저 게임 붙잡고 있는 거. 저걸 없애버려. 그리고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가 얕나. 내 친구가 쩍쩍 듣기 싫다는데 큐. 그래요? 친구의 그 귀통뱅이를 때려가지고 잠시 귀에서 삐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예, 고주파음을 좀 들려주세요. 저는 도저히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 이렇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잠시 나갔다 오시던가요. 예? 점 없으니까 조금 괜찮네, 근데. 머리살은 못 바꾸지? 바꿀 수 있어요. 아, 진짜? 약간 내가 평소에 하는 머리살, 올백 머리살 가능하니? 아, 진짜? 나는 이 얼굴 보니까 약간 페이커 느낌도 좀 나고. 여러 얼굴이 좀 들어있어. 내 얼굴도 있고 랄프도 있고 페이커도 있고. 아니, 머리살이나 이런 게 좀 약간 페이커 같지 않아? 저 아까부터 내가 거슬린 채팅이 하나 있거든요. 아까부터 뭐 성인 기구 사이트 바나나몰 무슨 캐릭터라고 오나홀 광고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보질 않아요, 콘스낵님. 아, 저 새끼 아까부터 계속 바나나몰 오나홀 캐릭터 닮았어요, 바나나몰 닮았어요. 그걸 누가 들어가서 보냐고. 바나나몰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은. 응? 아이, 정말. 아, 근데 내가 캠이 안 켜져 있으니까 눈을 작게 뜨네. 내가
눈을 좀 이렇게 흐림 이게 이렇게 뜨네. 이렇게 뜨다 보니까 눈이 감긴 것처럼 보이는데 눈을 크게 뜨면 이렇게 되거든요.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위쪽 보고, 아래쪽 보고. 아래 보고, 위로 보고. 트래킹 잘 되죠? 아 근데 진짜 편하다. 편해. 근데 왼쪽 눈 자꾸 깜빡이는 거 왜 그러는 거냐? 저거 조정을 좀 해줘야 돼. 내 눈을 인식을 못하는 건가? 내가 눈을 너무 작게 떠서 그런가? 나 눈 작은 눈 아닌데. 형이 연면이잖아, 연면. 맞아. 잠깐 여러분들이랑 소통 시간도 좀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종합 게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 윙크를 자꾸 해 가지고 근데 적응 되실 거야,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내가 이제 이 얼굴로 방송을 해도 무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송이니까. 아 근데 자꾸 외모 지적할 거야, 씨발. 아니 캠 방송할 때도 외모 지적하고, 어? 버추얼로 왔더니 버추얼도 외모 지적하고,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나는 일평생을 잘생기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모니터 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알 텐데. 잘생긴 거 가지고 오면 오히려 뭐 잘생겼다고 막 재수없게 생각할 거 아니야. 물론 내가 그런 눈치를 보고 뭐 방송을 하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버추얼 일단 버추얼을 지금 해보니까 느낀 점이 안 씻어서 좋다. 담배 빨 수 있어서 좋다. 옷 안 갈아입어도 좋다. 이런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 이제 좀 약간 아쉬운 게 웃을 때 내가 좀 눈 뜨고 웃는 편이라서 웃을 때 이런 표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눈 한쪽 감고 웃잖아 지금. 에? 야 이거 내가 동양인이라 그런가? 아니 나 아닌데 나 눈이 큰 편인데. 상세 설정을 좀 만져줘야 돼. 아니 눈이 내가 큰 편인데. 왜 그러니? 뭐하냐? 내가 너 얼굴이 돌아갔니? 나 얼굴이 돌아갔잖아. 아, 범이구나. 이거 다 아이 오픈. 근데 이렇게 고기 양옆으로 넘기는 건 아주 잘 된다. 세상이 좋아졌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세상이 좋아졌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이 오픈 레프트. 웃어봐봐요. 아니 눈이 자꾸 감 눈이 자꾸 감겨지잖아. 이거 좀 줄여야겠다. 동양인 설정이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눈이 아니 눈동자가 크기가 다른 아닌가? 아 이거 재인식 한번 해야겠다. 나 눈깔 돌아간다 야. 정면 보시고요. 정면. 유 아 이.
아 이쪽 아니야 내가 오늘. 오케이 됐다. 이 사람이 원래? 응? 이제 해보세요. 오! 됐다. 좋은데? 좀 깜빡이 봐봐. 오 좋다 이제. 이거 아 왼쪽으로 좀 따로 있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좋다 좋다 좋다. 어 담배를 한 대 피겠습니다. 야 진짜 좋다. 이게 좀 모르겠어요. 유료로 외주를 맡겨가지고 돈 주고 사는 이 버추얼 캐릭터는 입 모양도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입 슬픈 모양으로 입을 입꼬리를 내리면 안 돼 이게. 얘는 웃는 상이야 웃상. 아 지금 이 무료 저렴이 캐릭터는 바꿀 수 있어요, 웃상이야 웃상. 입꼬리 내려버리면 돼. 아 입꼬리를 내릴 수가 있어 또? 예. 오 그래? 아니 근데 내 말은 저 내 얼굴 표정에 맞게끔 그게 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거 단축키로 해야 돼요. 아 진짜? 예, 단축키로 띡띡띡 누르면서 그 설정해 놓은 표정을 딱 불러오고. 아 뭐든지 이게 오토가 안 된다는 얘기지? 오토를 하려면 이제 2천만 써야 돼. 아까 2천만 써야 된다고? 아까 그 말씀하셨. 와 미쳤다 미쳤어. 이제 난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2천만 그 돈씨다 그 돈씨. 헤어스타일 일단은 지금 뭐 보여보고 있는데 뭐 호환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빡빡이는 가능해요. 빡빡이는 좀 해봐야. 네. 그냥 이 머리로 하자. 네. 야 근데 진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까? 이거 외주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엄청 많이 벌겠네. 전문 용어 막 리깅 나오고 있어요. 지금 리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아 그래 외주 같은 거 뭐 싼 거는 싼 거는 100만원씩 하고 막 그래. 아니 뭔 캐릭터 하나가 100만원이야? 근데 외주니까 단 하나뿐인 캐릭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아 그러면 그 캐릭터도 저작권 같은 게 있겠네. 그렇죠. 다른 사람 못 쓰죠. 아 그래? 어렵구나. 아 파츠 같은 것도 이런 옷 같은 거 입고 싶은데 이런 옷 만들어주세요. 그 옷도 만들어주고 입힐 수 있게 해서. 그래? 나는 저렴이로 가자. 무료 캐릭터로 가. 이거 뭐 유튜브 올렸다가 뭐 저작권 그런 거 없겠지? 예, 그거 이거 상업적 허용 가능한 거죠. 이거 상업적 허용이 가능한 녀석이야? 예, 라이브 가능. 마음에 든다. 난 얘 마음에 들어 근데. 생긴 게 마음에 들어. 어. 야망 있게 생겼어. 똘망똘망하니. 목소리가 좀 매칭이 벌써 이제 되기 시작했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게 된다 지금 이제. 어. 네이징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금요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할 거예요.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할 거고 조금 뭔가 어색하고 조금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예. 익숙하지 않아도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예. 어차피 뭐 제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면 전환을 한번 해보자. 화면 전환. 이거. 그냥 똑같아요. 아, 세팅 다 해놨어? 똑같이 해놨어요. 진짜? 네. 나 안 나오잖아. 아, 이거 좀 옮겨야 돼. 어. 이 형이 가운데로 옮겨놔서 제가. 어. 좀 한 건데. 뭐야? 아 얘가 내려간 거구나. 잠시 화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강아지 옷 입었어요? 예. 네. 조금 잘립니다. 됐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 녀석을 조금 줄이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럼 이제 모니터 바꾸고 이제 게임 뭐 평소처럼 하면 되는 거지? 예. 오케이. 야, 조명 안 켜니까 너무 좋다. 어, 장점이 너무 크다. 안 씻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조명 꺼도 되고. 예, 너무 좋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할 게임을 좀 정해서 할 거고요. 게임 방송 할 거예요. 예. 배경 화면을 좀 바꿔달라. 아, 이 상태에서 토큰을 하라고? 어, 그건 좀. 뭐냐, 왜 안 되냐? 오케이. 배경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아, 이 산뜻하고 좋네. 예. 그래도 한 2,000엔 정도 주면은 괜찮은 거 살 수 있더라고요. 아, 이거 일본 돈을 줘야 돼? 네. 2,000엔이면 2만 원이잖아. 네. 2만 원이면은 할 만한데? 네. 게임 현질하듯이? 그런 거지, 300엔. 아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여기서 골라보시면 돼요. 아, 그래? 예. 네. 해가지고 사면 되니까. 쏙 갔나? 근데 우리 버추얼 캐릭터를 꾸미는 그런 시간은 방송에서 안 하는 걸로 하고, 어, 방송에서 안 하는 걸로 하고 우리끼리 나중에 합시다. 그거는 오늘은 딱 요 정도에서 만족을 합시다. 예. 난 이 캐릭터에서 별로 바꾸고 싶지가 않아. 어, 괜찮아. 좋습니다. 오늘 좀 해보고 싶었던 게임들을 리스트를 좀 적어놓고 한번 해볼까? 아, 여긴 그림판 3D가 안 깔렸구나. 텍스트장 만들어서 해야겠다. 오늘 할 게임은, 오늘 할 게임은, 어, 지금 스팀 인기 게임들, 인기 게임들 좀 보다가 딱히 여기 지금 실시간에는 끌리는 게 별로 없네. 요즘 핫한 게임 없니? 핫한 거? 인기 제품. 신작. 그래, 신작 인기 게임 좀 보자. 신규 출시. 인기 신제품. 아, 퍼디 같은 게임은 그거는 저 방송용 게임이 아니라서 안 할 거고, RPG를 하는 건 좀 아니죠. 예. 버추얼 첫날부터 RPG 게임을 한다? 에바지. 예. 공포 게임도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공포 게임 하면 좀 너무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오구의 비밀의 숲? 오구의 비밀의 숲? 아 이거요? 최고 판매 신제품. 그럼 이거를 카테고리를 최고 판매로 가봐야겠네. 페르시안 왕자 있고 캐스트. 메탈 슬러그.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오구 비밀의 숲? 오구? 보자. 소리가 일로 안 넘어가네. 잠시만요. 귀엽다 캐릭터가. 오린 너구리야? 아 그래서 오군가? 오린 너구리라서 너구린 오군가? 얘가? 정확하게 무슨 장르인지를 모르겠네. RPG 같은데? 어드벤처, 액션 어드벤처라는데. 젤다 어드벤처 게임. 아, 좀 헤비하지 않나? 일단은 오구와 비밀의 숲. 내가 전에 스팀 봤을 때는 진짜 할 게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오늘 막상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지? 근데 우리 스팀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또 그게 있잖아.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있기 때문에 개인 설정. 진짜 고퀄리티 게임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액박 게임 패스 내가 지금 질러져 있어가지고 할 게임은 꽤나 많이 있을 거야. 나 이렇게 덥냐?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쓰나 얘가? 이렇게 덥냐? 예. 그러니까 더워. 벗으면 된다. 이미 벗고 있어요. 예. 이미 지금 반스까지 다 벗은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좋네요. 아, 좀 사전 조사 좀 하고 할 걸 그랬네. 근데 여러분들이랑 게임 할 거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어쨌건 난 오늘 게임만 할 거기 때문에 게임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추가된 게임들이 많네. 야, 그냥 오늘은 저기 액박에서 골라도 될 듯? 칼리스토 프로토콜 요 게임도 게임 패스에 추가가 됐고. 할 게 은근히 많은데요. 바이오하자드도 있고. 시뮬레이션? 아니, 시뮬레이션류는 난 좀 이제 그만하고 싶어. 솔직히 개똥 게임인데. 내 게임 취향이랑은 안 맞는데 시청자들이 조금 이제 뭐 그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똥 게임인데, 뭐 오늘은 좀 폭넓게 선택지를 좀 가져가 봅시다. 예, 매번 하는 그런 거지 같은 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라스트 오브 어스는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풀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아 굳이 PC 게임으로 갑시다. PC 게임으로 가고. 요 게임 엄청 얼마 전에 그 공포 게임 요거 시추선에서 일어나는 뭐 미스테리 현상 이런 것들 다루는 요 게임도 있었잖아. 지금 하고 싶은 게임은 아니야. 좀 다크하다. 다크해. 추천해줄 만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내 목이 아프냐? 랄프야, 나 저 용각산 좀 갖다 주라. 아, 담배 한 대 피니까 목이 엄청 갈라지네. 아, 목 아파. 사이버펑크, 저니, 플래닛 오브 루나? 안다크에? 플래닛 오브 루나? 피해거지.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소울류 게임이잖아. 여러분들. 아니야, 요즘 핫한 게임이야. 돼, 요즘 핫한 게임. 올림픽 게임 그 모바일 아니었어요? 파리 올림픽 게임? 파리 올림픽 게임 있어? 예, 2024 파리스 올림픽. 모바일인 줄 알았는데. 올림픽 오 파리스. 아, 에픽 게임즈 거구나. 생존도 좋다. 생존. 그냥 오구라 비밀의 숲부터 해라. 그래? 대세는 이 게임이야? 오구와 비밀의 숲? 그래, 해보자. 오구라 비밀의 숲. 일단 오구라, 아, 오구리, 오구의 비밀의 숲. 오구의 비밀의 숲. 오구의 비밀의 숲을 한번 해봅시다.
오리노구리가 나오는데 좀 젤다 이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뭐 해봅시다. 일단 스팀 지갑 계정으로 들어가서요. 왜 안 나와? 여기 창에는 안 나오네. 오구. 아이 오구 이 새끼 어디 간 거야 이 오구. 한글 검색 되네. 오케이 오구. 요거를 선물. 선물용. 나한테 선물. 됐어. 선물했어요. 선물하고 선물 받았다고 알림 뜨네. 아, 더 파이널스 이거 빨리 업데이트. 아니 뭔 게임이 27기가 업데이트야. 이거 미쳤네 이거. 내가 재밌게 하는 게임들은 죄다 비방용 게임. 방송하기 전에도 디아블로 하다 왔어요. 예, 만렙 찍었어요. 오늘 아까 몇 시간 전에 만렙 찍고 그러고 지금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현질 마려운데 현질 지금 참으면서 하고 있어. 저번 시즌에는 현질 엄청 했잖아. 아드신 동화 리틀 투 레프트 한번 보시고요. 리틀 투 레프트? 지금 매체에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 저거는 저거고 리틀 투 레프트 이게 정미하는 Little to left 정리하는 게임. 형 같이 IQ 한 2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 이게 멘사형 전용 게임이야? 나오는 과제를 이제 정리하는 거. 그래 어디 보자. 무슨 게임인지 보자. Cozy puzzle game where you'll discover satisfying arrangements. 야 너무 쉽잖아. 아 그래? 오케이. A little to left. 아이 잡밥이지. 이것도 내가 내한테 선물해 놓을게. 좋다 좋다. 어 리틀 투 레프트 선물. 선물 받을 친구 킹 코트. 이건 빨리 받아버리고 계정 바꿔서 들어가겠습니다. 이테이크스2는 언제적이야 게임이. 그 게임 신내나는 개밥 신내나는 게임인데 재작년인가 고트 받은 게임인데 그거를 이제 와서 추천하는 거는 저한테 약간 예 저를 너무 이렇게 좀 하찮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꽤나 게임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스팀 게임 저 300개가 넘어요. 그치 나 저 정도면은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오늘 할 게임 녹화를 다시 누르고 가볼게요. 자, 버추얼 예, 스트리머 데뷔 1일차 오늘 할 게임은 오구의 비밀의 숲 그리고 A Little to the Left라는 이 두 가지 게임인데요.
뭘 먼저 할까요?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의자 고장 났냐? 이거 의자가 뭐하세요? 이게 제일 나 제일 아래인데요? 이게 제 아니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아니 누르고 해야죠 이거를. 아 뭐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됐어 고쳐졌어. 고쳐졌어요. 자, 어 리를 투 레프트 저거. 예, 네, a little 어딨니? 아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수락하고 가봅시다. 동의. 아 이 게임부터 뭔가 좀 하고 싶어. 처음부터 오구와 이 비밀의 숲은 좀 이제. 몇 시간짜리 게임이야? 어우 막 30시간 넘게 한 사람도 있고 보스, 탐험, 수집, 퍼즐, 요소 너무 많다고 재밌는 요소들이 많다고 요건 좀 나중에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간단한 정리정돈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귀하는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돼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이거 하면 형 사라지잖아요, 저거. 내 얼굴이 사라져 버려? 이거 해버리면은? 네. 아니 그럼 게임을 어떻게 하라고? 미리 보내놨어요. 그냥 얼마 남았는데요? 어? 그냥 결제하시죠 그냥. 선물하지 말고. 선물로 하지 말고 결제를 해서 하라고? 네. 아니 그냥 계속 누르고 그냥 캠 잠시 없애면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 꺼져버리는 거 아니야? 봐봐 꺼져버리잖아. 다시 켜면 되잖아요. 어디에? 아니 뭐야? 아 방송용 PC에서 버추얼 스트리머 저거를 켜놓고 여기서는 같은 계정으로 게임을 켜버리니까 둘 중 하나만 써라 이거야? 방법 있어 가족 공유 계정으로 해주면 되잖아. 어 공유 일단 나 저 다시 버추얼 좀 켜주세요. 아 되게 불편하네. 아 이렇게 아, 방송하는 안 돌려도 돼요. 아 그래? 아 이렇게 하면 난 뭐가 돼? 바로 켜지네? 뭐 일로 돌아가냐? 마우스 가져가세요. 남아 있거든요. 예? 뭐야? 하긴 됐. 된 거 아니야? 그냥 내려놔. 너무 커졌는데. 아니 나 얼굴 트래킹을 좀 못 하고 있잖아 이제. 안 켜져 안 켜져 있어.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조금 줄어. 와 졸라 괜찮네 이거. 정면 보고 있어 지금. 됐습니다. 됐어? 됐네. 잘 되네. 잘 돼. 됐어. 요거를 계정 공유. 계정 공유. 돼 있을라나? 아 졸라 귀찮네 진짜. 샹.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이럴 줄 몰랐어요, 저도. 김정은으로 하시죠. 저 이거를 가만 있어봐. 돼요 되네. 네. 접근 권한 요청. 왜? 요청.
개인 공유 허가라면 킹코트님이 반드시 기기에서 로그인하고 즉 라이브러리 공유를 활성화해야 된대. 아, 다시 킹코트로 다시? 네. 참나. 그러니까 이게 계정은 하나인데 컴퓨터 두 개에서 스팀을 돌리고 있으니까 네 하나만 해라 이런 거예요. 예. 까탈스럽네. 라이브러리 공유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공유하는 방법. 왼쪽에 설정 들어가시고요. 왼쪽에 설정 들어가시고요. 왼쪽에 스팀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시고요. 여기 있어요. 일단. 라이브러리.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넣어놓으면 되지 않나? 가족 모드. 네, 아 가족 라이브러리 공유. 네, 네 그거예요. 가족에 있어요. 어 누구를 신청해야 될까요? 인증된 김정은 돼 있는데요. 어 킹정은. 네. 된 거예요. 아니 뭘 된 거야? 적합한 계정. 이름 된 거예요. 오케이. 누구예요? 런던? 누구지? 런던이 누군지 모르겠네. 네, 런던. 2019년 1월 20일 날 우리 집에 온 사람인데. 네, 런던이네. 런던. 동우다. 그러네. 어 동우야 동우 꺼 인증 취소해 쟤는 취소 잘 가 어 그래서 이제 하면 돼요 다시 다이 들어가서 오케이 드디어 플레이를 하는구만 해보겠습니다. 오, 띵. 어, 한글이 아주 잘 돼 있고. 플레이 제1장 즐거운 우리집 감성이 약간 좀 그 따뜻한 그런 감성이네 게임이 얘는 그 고양이 저기 아니야? 그 러시안 블루 아니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페르시안 고양이 아니야? 페르시안 고양이? 그지 페르시안. 아 정확하게 정리를 하라고? 뭐 정면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한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야? 재활 치료지? 너무 IQ가 낮으신다. 점점 어려워져요 그거. 아 점점 어려워진다고? 아니 어떻게 이게 게임이야? 재활 치료지 잠깐만. 물건 갖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담는 게 이게 게임? 끝. 참나 뭐야 씨. 어려워진다니까. 아니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아 색깔에 맞춰서 아닌데? 아 색깔에 맞춰서 맞네. 아 바뀌었네 이게 맞지 어 너무 쉬운데
오, 이런 거? 아, 이런 것도 내 전문이죠. 이게 시작 점 맞고. 벌써 암이 걸린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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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무 암이 걸린다. 아니 이게 맞. 아니 가만 있어 봐. 했잖아 임마. 다음. 뭐 뭐 그림의 연관성 그냥 정면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님? 조그만 벨소리가 들리네. 맞추면 정답이란 소리. 아 이게 정답이란 소리. 구름이님 감사합니다. 구름이님이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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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요거는 정리를 어떻게 해볼까. 게임 제목 같은 건 좀 적어놔라 채팅창 위에다가 랄프야. 이게 서류들이 연관성 1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지? 아 크긴 순서대로네. 아 오케이 이렇게. 아 너무 쉽네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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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다음. 힐링 게임이네. 책 크기 순이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끝. 크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게임을 안 넣는 거예요 위에다가. 왜? 이거 넣 들어가면 채팅창이 작아지니까. 그럼 자막에다 쓰던가. 자막 소스가 없네 여기. 가만 있어보자. 이거는 아 이렇게 너무 쉬운데요? 끝. 요거는 이것도 크기별이겠지? 아닌데 셋 다 크기가 똑같은데? 우표를 붙인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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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 우표를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됐다 가만 있어봐. 고양이 가져간다. 아 왜? 뭐 말해봐 뭐. 연관성 있는 걸 붙여야 돼. 연관성 있잖아 여기 그 저기 폰 됐잖아.
이 사람 괜히 사람 야지를 주고 있네. 와 이거 어렵다 이씨. 아 이거 언제 어떻게 다 붙여. 가만 있어봐. 일단 맨 위에 거부터 찾아야 돼. 와 이거 아 모양이 그려지는구만. 그렇지 쉽네. 이거거든. 오케이. 아닌데? 오케이. 이게 무슨 모양이야? 됐다. 오, 띵. 이건 뭐지? 1, 2. 아, 요걸 박는 거구만. 요거를 포도송이처럼. 그렇지. 두 개 있는 게 뭐야? 두 개 있는 거. 한 개 있는 거. 요거 딱 이렇게 박아주면 되고. 가장 많은 건 회색이니까. 회색. 요거를 갖다. 이렇게. 요렇게. 빨간색은 세 개. 살구색 두 개. 검은색 네 개. 숲다 수어. 내가 이게 얼마 주고 샀지? 6,000원이요. 6,000원? 아... 자. 6,000원의 행복이네.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해 볼까요? 보자. 어? 어려운데요? 아. 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가만 있어 보자.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가만 있어 보자.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아 아닌데? 아홉 칸마다 반복이라? 1, 2, 3, 4, 5, 6, 7, 8, 10이죠. 8, 9, 10. 3 더하기 9는 별이죠. 별 똑같죠? 4 더하기 9는 13이죠. 똑같죠? 패턴 찾는 거예요. 10에서 9를 더하면 몇이에요? 아 가만 있어봐.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더하기 9는? 가만 있으라 했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게 맞겠네 그러면. 아니 10 더하기 9가 어떻게 20이에요? 아 이렇게 19 더하기 9는? 대답. 어 됐다 됐다. 19 더하기 9는? 아 가만 있으라니까? 됐잖아. 됐는데 19 더하기 9가 뭐냐고요?
아, 이 쟤 왜 저래?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쏙 갔나? 어? 가만 있어봐. 3. 12-9는? 아니, 조용히 하라니까? 아, 괄호 열고 이해 못한 괄호 닫고. 9, 2, 12 더하기 9. 그럼, 아니, 아웃 칸마다 반복이 그러면은, 1, 2, 1, 2, 3, 4. 제발. 아, 12에서 9를 더해서 2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너무 쉽네. 너무 쉬워. 숲다 수어. 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네. 하고 한 칸 띄고 별. 다음은 어? 아, 아 바뀌었네. 어? 아닌데? 13 더하기 9는 30. 아니 잠깐만. 어? 잠깐만. 19에서 이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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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고 맞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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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10이랑 28 맞고 23이랑 5 사이에 뭐가 비어있지 않을까요? 됐잖아! 왜 이래? 못 보겠다. 좀 안 볼게. 아 잠깐만 있어봐. 아니 다 했는데? 아니 안 붙인 스티커가 있잖아요 지금. 그니까. 아 이게 이상하다니까? 게임이? 뭐가 이상한데요? 아니 봐봐. 1이랑 19랑 1이랑 19랑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내가 정렬 했어. 다 있잖아 지금. 뭐가 문제인데? 아니 지금 5랑 23 사이에 14는 왜 안 했는데요? 14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 돼지꼬리 땡땡. 아, 아. 아. 그리고 6이랑 24 사이에는 왜 안 들어가요? 그렇죠. 어? 아니 8 더하기 9가 몇인데요? 17. 그럼 17에 넣어야죠. 에? 에?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아 몰라. 개오. 이거는 두 개씩 정렬이죠? 누가 봐도 두 개씩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줍니다. 딱 봐도 눈대중으로 봐도 밑에 문양이 너무 아닌데요. 쉽죠. 밑에 문양이 아니어지는데요. 어? 뭐야? 밑에 문양 있네? 그럼 얘가 맨 끝으로 가야 되겠네? 얘 맨 끝으로 가고 아 문양별로 봐야 되는구나. 얘가 이쯤 되겠네. 얘가 이쯤 되겠고 끝과 끝은 잘했어요.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오우 쉣 오 머리 아파.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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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열고 안 돼. 바로 닫고.
됐잖아. 되고 있잖아. 이렇게 놓고 됐어. 됐잖아. 이렇게 하고 잠깐만 여기서 어, 이렇게 하면 안 이어지는데? 아 어 잠깐만 어 맞네? 이거랑 이게 맞는데? 아 아니 지금 네 번째 거 아 조용히 해봐봐. 왜 자꾸 내가 하는 게임을 왜 아니 안 맞잖아요 네 번째 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거 맞잖아. 네 번째 거 안 이어지잖아요 지금. 아 아 앞쪽부터 보세요. 앞쪽부터 하나하나 맞춰봤어요. 아이 조용히 해봐. 오 됐다 아니야 이거 아니고 저거에 맞는 게 됐 아 아닌데 그래 이건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게 맞겠다. 아닌데 잠깐만 됐어 와 이거 엄청 어려운 게임이었네. 맨 밑에서 이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건가? 오 됐다. 아, 이 모양이었구나. 엠병얼. 아, 졸라 게임 어렵게 만들어놨네. 아, 뭐야, 이게 뭐야? 아우, 진짜. 야, 너무했다,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방금 형이 넣은 게 맨 오른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끝나는 거예요, 맨. 그 다음 거 어떻게 읽을 건데요? 와 이거 미친 게임이네 이거. 아 말이 되는 게임이야 이거? 오 개 어려워 씨. 가만 있어봐. 골 때리는데 이거? 이것도 아니고. 와 어렵다. 머리 아파 씨. 설마? 아닌데 왠지 얘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가만 있어봐. 내가 풀어나가게. 지금 네 번째 것부터 잘못됐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똑같잖아요. 이건 이게 데칼콤 아니에요. 맨 첫 번째 거랑 맨 끝에 거랑 똑같아야 되고요. 아니 조용히 해봐. 내가 하게.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잖아. 왜 여기서 지금 너가 나서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나? 답답하면 아 나 씨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이거 모양이 아니야. 가만 있어봐. 데칼코마니 나비 날개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 표본 뜨는 거 똑같이 가야 된다고요. 좌우로 맞춰야 돼요. 내가 데칼코마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만 있으라고 했잖아. 다섯 번째 것도 좀 틀렸잖아요. 아니 알아서 한다니까? 아 잔소리 이거 겁나네. 시발!
오케이. 아니 말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게임이잖아. 미쳤다. 아, 어려워. 젠장. 와, 쉣. 양쪽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맨 끝에 네 번째, 여기 왼쪽 네 번째까지 맞아. 근데 나는 오늘 게임을 컨닝하면서 게임하고 싶지 않단 말이지. 응? 너 경고야. 참견하지 마. 형은 너 참견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열리가 응원을 하지 못한 망정. 왜 1%도 안 쓰고 있어요? 형 지금 렘수면 상태예요, 지금. 이거는. 와. 가만 있어 봐.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다섯 번째로 잘못된 거 누가 모르나? 훈수 두지 말라니까. 알아서 할게. 30분째 이거 하고 있어. 아니 알아서 한다고 있어봐. 잠깐만, 이게 이 모양까지 맞아.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럼 여기서? 아니 씨발. 아니야, 너가 왜 해 이거를? 그거 아니죠? 그 옆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녀석이죠? 그렇죠. 어? 이거 저 사이에 고래꼬리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돼가고 있어 지금. 고래꼬리 가운데예요, 걔는. 걔를 가운데로 보내요 일단. 가운데로 돼요 그냥. 가만 있어봐. 어? 돼가고 있어 지금. 아니 이게 똑같은 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건 반대로 보내야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보내야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 진짜 오늘 왜 이러나. 데칼코마 이름 모르시나? 어? 와 진짜 개같이 어렵다 게임. 와 이게 맞아? 너무 어렵잖아. 와. 와, 너무 어려웠어, 방금 거는. 다음 미션. 이지선님 에드벌룸 10개 감사합니다. 6,000원으로 유튜브값 양치게 뽑으시네요. 형님,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게 뭐지? 알프야, 너 진짜로 경고다. 말하지 마라. 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계속 아까부터. 됐어. 좋았어. 아! 이거 어떻게? 와. 하지만 해 봅니다. 야, 뭐 쉬운데? 됐어. 여기서 봐봐, 내가 잘하는 건 잘하잖아. 늘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이미 나 들통 났어요. 됐다. 와, 이게 무슨 모양이야? 어, 다음. 아, 오케이. 이게 흑연, 흑연의 길이에 맞게끔 정돈하는 게임이야. 그렇지. It's a simple, very easy game. Thank you. Thank you, appreciate it. Thank you. Thank you. What can I do for you? May I help you? 이거는 크기별로 정리하는. 아닌, 잠깐만. 잠깐만, 순서 아닌가? 와, 이 개같이 어려운데.
알고 있었어. 띠움 라이프야, 너 할 말 있으면 매니저 채팅으로 해. 말로 하지 말고. 네가 뭔가 가르쳐준 것처럼 하잖아. 나도 생각한 건데. 할 말 있으면 채팅으로 해. 매챗으로. 사람들이 자꾸 너 힘으로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이거는 잠깐만. 어? 이거는 아, 오케이. 노란색 이거 색깔별로 정리. 맞죠? 깔맞춤. 일정의 패턴이 있어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가만 있어 보자. 오케이 알 것 같아.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지. 에? 채팅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야. 아니 뭘 의미하는 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멍청했다고? 예. 각책끼리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찾으려고 그러고 그냥 막 놓고 있잖아요. 각책끼리 있는 공통점이 뭔데? 보면 다 책들이 일자 선이 있어요. 높이가 달라요. 근데 무슨 선이 있는데? 가로줄이 있잖아요. 가로줄이 어디 있어? 다 책마다 가로줄이 있어요. 없어. 다 있잖아요, 가로줄 일자로. 어떤 가로줄 말하는 거야? 아 이거 무슨 나비 이상한 나비 모양 나비 있고 이런. 나비 가로줄 있잖아요 하나. 그게 뭐? 그러니까 그 높이가 전부 다 달라요 책마다.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이 이제 계단식으로 배열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맨 왼쪽 가야 될 책은 뭔데? 제일 높은 가로줄. 지금 잘 해놨어요 그거는 맨 쪽에. 아. 그래, 나 이걸 알고 있었던 건데 왜 자꾸 얘기하냐니까? 내 말은?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를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어? 왜 내가 아는 내용 자꾸 얘기해?
아, 이해할 수 없어. 지금 왜 저러는지. 이상한 사람이네. 있잖아. 이게 더 밑에 있고. 아니 뭐가 좋겠다 형. 이거 또 4명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게 줄 이게 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 내려가게끔. 근데 이거 세 번째 줄이 뭔데? 맞잖아. 잘 해놨어요 지금.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내 해놨어.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네가 지금 여섯 번째 갑자기 훅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거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너가 그 간섭하고 그래? 하고 있잖아. 나는 이 패턴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됐잖아. 했잖아. 자, 다음. 와, 이거 와 이건 깎았다는 그 뜻인데 저게 그냥 길이별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닌가? 어,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응? 이것도? 이거랑 뭔 상관? 저 밑에 뭐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 모양이? 연필에 모양이 있어. 문양 동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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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으면은 얘가? 어 오케이 알았다. 아 이거 내가 알았어. 그리고 한번 칙 했으면 여기 그렇지. 그리고 랄프가 지금 거기 아닌데 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잘해버리니까 말도 못하고 있어 지금. 이제 위로 갖다 버려보시네요. 위에다가 됐어. 어? 뭐야? 어? 어? 아니 버리는 거였어? 아니 제가 잘한 건데 왜 해요? 깎은 거 위로 갖다 버려봐봐요. 가장 많이 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방금 잘 깼는데 왜 다시 하게 안 됐어요? 어? 깬 거 맞아? 방금 깨셨었는데. 아 깬 거야? 예. 고양이야 나 치던데? 그게 그냥 그 저건 것 같은데요? 아 컷신 같은 거야? 아, 이 다음 거 하면 되네. 아, 이거 내 음악 전문 분야다.
어 했잖아. 일반인들은 못 듣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데시벨 헤르츠. 후, 방금 거 좀 어렵습니다. 예. 음악은 원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게 음악이에요. 너무 쉽네요. 너무 쉬워요. 이거 아닌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어?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잖아. 누구 알기를 바보라로? 나를? 아닌 아씨야. 아니 씨. 그냥 똑같이 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백을 남기는 게임이야. 아 이러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에? 이런 씨.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네. 아. 올리브유. 아니 아니야. 이거 그냥 병 순서야. 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게 약간 사람을 꼬아버리네 나를. 그렇죠. 개자식들 나쁜 놈들. 똑같아 이것도. 그냥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Damn. 안 깨진 자리에다 딱 놓으라는 것 같은데?
어? 아니 다 같이 똑같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림을 맞춰요? 위에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람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 녀석들? 밑에부터 맞춰야지 소리 안 돌아가지. 그러네 밑에부터 맞춰야 되는 거네. 와 이 자식들 진짜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데?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은 건가? 됐다 이거다. 와 너무 어려워. 난 내가 터질 것 같아. 내 내가 녹을 것 같아. 와 내 지금 과부하 왔어. 와 근데 계속 하게 된다 이 게임. 재밌다. 잠깐만. 오케이. 너무 쉽고요. 변화죠? 변화 변화. 아 아니다. 그냥 모양 맞추는 거였네요. 그라데이션이라고? 네, 형이 말했던 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낚시를 하니까 이 녀석들이. 둘 중 하나 둘 다 해봐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 이거 그라데이션 맞네. 계란이네? 너무 쉽잖아. 나를 바보로 알아? 너무 쉽잖아.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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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땡. 된 거 아니야? 아 내가 과자 부스러기를 치워야 돼? 이런 됐어. 다음 어 어디가? 스티커 떼라는 거 같을 때 그냥 맞지?
여기 스테이크 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오, 내가 좋아하는 뭐라 그러지? 마카로니라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게 맞아. 어? 맞잖아. 아니면 변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어? 둘 중 하나를 낸 거니까 크기로 하는 게 맞긴 해요. 변화 과정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제일 큰 둘을 양 사이즈로 넣어야죠. 됐어. 개똑똑해. 미친 거 아니야? 글치로 잘하는구만. 이 다음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냥 같은 모양, 아까처럼 같은 걸라나? 어? 아니야. 와, 이거 어렵다. 어, 이거 왜냐면 내가 뭘 봤냐면 이거는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현상이거든. 빨간색 집 위에 새가 있던 거를 나는 발견했어. 여기서 IQ 80 플러스? 이하는 떨어지게 돼 있고 이거 못 발견하고, 그리고 이 새가 서 있는 모양을 발견하면 IQ 100이야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IQ 100. 자, 다음. 됐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낚싯대랑 맞추는 거예요. 맞죠? 낚싯대랑 겹치잖아요, 맞죠? 뒷배경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그 가운데 거 맞아요. 첫 번째 거는 오른쪽 밑에 찌 약간 보일 때쯤 겹치는 거 같았거든요. 오른쪽 밑에 찌 보이게 돌려봐봐요. 오른쪽 밑에 찌 살짝 보일 때까지. 그러면 저기 창고 좀 겹치거든요. 더 돌려야 돼요. 찌 보여야 돼. 아니. 아니 찌가 오른쪽 밑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 겹치잖아요. 뭐가 겹치고 한다는 거지? 뒤에 있는 배경이랑 앞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안 겹치는데? 아니 밑에 거기 다리가 겹치는데? 아 몰라 깼으면 됐지. 됐어. 됐어. 왜 그래? 왜 이래? 왜 건들어? 야! 됐어. 자, 이 다음은 이거였구만. 숲다 수어. 숲다 수어. 와, 쉣. 이게 플레이팅이라는 건가? 아, 이거 그저 컵 쌓기잖아. 근데 맨 위에 거까지 맨 위에 거밖에 못 만지거든.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또 컵 쌓기 대회 나가가지고 신기록 세우고 그랬거든요. 미쳤죠? 방금 봤죠? 미쳤죠?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해요. 다음은 잠깐만. 홈 어드벤처. 여기 문구가 써 있단 말이야. Welcome. 피코 파크. 아, 세 그림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아닌가? 이게 아닐까요? 이건 맞는 거 무조건 맞 이건 무조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아닌데. 이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은. 이렇게 맞추는 건가? 이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띵띵 소리가 안 날까? 어? 됐다. 띵! 와. 이거 진짜 똑똑했다. 나 우유 우유 밀크 fucking milk. 이거는 이거는 뭐지? 아! 아, 숨기는 거야. 아닌가? 아닌가? 어, 이거 어렵네. 오케이 오케이. 땡. 아닌가? 이건 무조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야?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번 거는 나 인정할게. 상당히 어려웠다. 야 이게 어? 잠깐만 뭔가 좀 각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졸라 어렵네 이 쌍. 우유를 왜? 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 아이스크림 맨 왼쪽으로 해보세요. 그 옆에다가 저거 노란 색깔 저거 왼쪽에 있는 저 우유통? 작은 우유통. 여기가 2번. 1번이 아이스크림 통. 1번이 아이스크림 통. 아까 맨 오른쪽에 있던 거. 아니 걔가 2번.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예? 아니 그 겹치는 게 아니라 보면 겹치잖아요 여기. 이리 와봐라. 그러면 이 노란 거 겹치죠 이렇게? 응 내가 아까 이렇게 했었어. 그리고 이제 이 우유랑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죠? 이건 뭐랑 겹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다 했다 아까 했던 방법이라니까. 그걸 더 옆으로 밀 수 있어. 봐봐요. 더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이 녀석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자리 뭐 하는데? 된다. 밀린다.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색깔 겹치기까 해가지고? 너 이걸 이제 한 거야? 바보야? 내가 아까 했던 방법이잖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또 마우스 빼서 갖고 하고 있네. 진짜 어려웠어요. IQ 4000. 나한텐 쉬웠어. 아니 나한텐 쉬웠어. 나 되게 쉬웠어 난. 이게 뭐야? 고양이가 고양이가 처음에 물병을 보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저걸로 바뀌어요. 전등으로. 그리고 그 전등을 밀어버리고 와인이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쨍그랑대는 바닥을 보는 거죠. 아 이제 와인이 4번이죠. 그리고 그게 5번이고 바뀌어요. 5번 3번이. 그 행동을 보세요.
그게 맞지. 진작에 껐어야 돼요. 머리 졸라 아프다. 아. 이거 뇌 운동을 조금 해주면 좋아요. 와, 머리가 너무 아파 이 게임. 텐션 떨어지고 머리 아프고 막 죽어버릴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아니 무슨 이런 게임이 다 있어요? IQ 5000 이상만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아니 그리고 이거 좀 뭔가 이상해. 게임이 별로야. 솔직히 맞잖아 여러분들. 맞는 말이. 게임 진짜 별로였어 이거. 아, 아까 그 게임 뭐죠? 오구의 비밀의 숲? 오구와 비밀의 숲. 어우, 오구. 날 오구 해줄 게임이 필요해. 오구. 오구와 비밀의 숲! 어우. 오구와 비밀의 숲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연결하라는데? 내가 또 컨트롤러가 있거든. 약 좀 갈아줘봐, 랄프야. 더블 A인가요? 오구와 비밀의 숲.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오구와 비밀의 숲입니다. 오구와 비밀의 숲. 젤다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임이라던데요. 예. 네. 자. 플레이. 오. 왜? 그림체만 봐도 질린다는 저런. 예? 너무 일단 해보는 거지. 일단 해보는 거지. 부정적이세요. 해보지도 않고. 근데 난 이 게임 실패하면은 그냥 총 쏘는 게임 할게요. 오늘도 탐험하러 가는 거니? 나가기 전에 모자랑 잠자리채를 잘 챙기도록 해. 내 감성 아니야. 내 감성 아니야. 두 게임 더 환불을 때릴게요. 예, 네, 두 게임. 두 게임 더 환불 때려야 될 것 같아. 질려 게임이. 너가 나중에 환불 좀 해놔. 두 개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오케이. 야, 우리 엑스박스 게임이나 하자. 아. 엑박 게임. 최근에 콜옵 들어왔고.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것도 살짝 퍼즐 게임 같은데? 휴머니티? 이름 뭐라고 이 게임? 휴머니티. 휴머니티? 뭐야 이 게임 왜 재생이 안 돼?
오. 정신병 온다. 우와. 근데 이거 또 했다간 나 진짜 잘지도 몰라. 마선 게임을 해볼까? 마선 게임이 좋을까? 오, 뭐야 이 게임? 전쟁이야, 전쟁? 1차 대전 같은데? 옷차림 보니까? 근데 좀 똥겜 같아 보인다. 세계 1차 대전 게임이라는데? 아니면 뱀서류 게임 하나 해볼까? 뱀서류 게임? 좀 괜찮은 거 나왔나 한번 신작 한번 볼까요? 뱀서류 게임. 카테고리를 저기로 둬야 될 거야. 로그라이크. 아니 뱀서는 그렇고 뱀서류. 뱀서류의 게임을 하겠다라는 거야. 뱀서류 인기 신제품. 로그라이크 게임 진짜 많이 나오니까. 하데스 2 히어로랜드. 하데스는 역작이죠. 스컬 플레이트 컬트 오브 램. 그렇게까지 로그라이크 게임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네. 일단 오늘 해본 두 게임은 다 내 취향이 아니었던 걸로 하고. 공포 게임은 다음에 합시다. 공포 게임 지금 할 정도로 집중력이 막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공포 게임은 하지 말고. 지금 인기 있는 게임들은 죄다 멀티류 게임밖에 없는데. 멀티류 게임.
오버워치 2 꽤나 많이 올라왔네. 대체로 부정적, 압도적으로 부정적. 유입이 없구나. 유입이 없다는데? 생존 게임. 델타 포스 플레이 테스트. 이거 뭐야? 델타 포스라는 게임이 나왔어? 무료 전술 FPS 게임.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며. 어? 아, 지금 저건 테스업이네 지금. 팀 랄리아. We've got a new mission. Operation Lightning Strike. The situation at zero. 오, 델타 포스? The conflict's escalating between Havoc Corps and Al-Saragon. It's time to take action. Objective. Collect and decode the metalbrick located at the tourist center at the southeast. We need to utilize terrain for stealth insertion. 아, 중국 게임이야? 오, 뭐야? Looks like someone beat us to it. We need to pick up the pace. Clean the balcony. On your mark. Go, go, go. Clear the area. Shogun, I'm going in. 이 게임 온라인 PVP 싱글 플레이 접근 권한 요청 아 지금은 안 되나 본데? 지금은 안 되나 봐? 아 요청하고 그냥 신청하는 거네. 기다려야 되나 봐. 뭐 하는 게 좋을까? 파이널스나 할까? 신나게 떠들어 제끼면서 The Finals. 재밌는데. FPS 게임은 뭐 탐험? 무슨 탐험? 아까 오구와 비밀의 숲이요? 이 게임 시작하자마자 잘 잤니? 나가서 잠자리라도 한 마리 잡아오지 그래. 곤충 채집하는 뜰채를 들고 나가렴? 이런 대화가 나오더라고. 내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플레이 타임, 풀타임이 150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아니, 시작부터 뭔가 아니었어. 느낌이. 파이널스나 하는 것이 어떨까? 파이널스 합시다. 제가 현질도 했거든요. 스킨도 몇 개 사고 그랬는데 이거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소리 들으려면은 이어폰으로 어떤 이어폰으로? 아니 소리가 일로 넘어가잖아. 네. 그니까 이어폰 끼고 할 수 있잖아. 아 똑같이 해야죠 그러면은. 저거 요거를 이어폰을 끼고 한다고요? 저거 안 꽂아가지고 안 되지 않나요? 반대는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럼 그동안 내가 너랑 FPS 게임 할 때 어떻게 했겠냐?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 저기로 넘어간 소리가 이리로 들어와지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저런 소리를 빼주질 않는데 어떻게 넘어가냐고 지금 하는. 그럼 지금 이건 어떻게 소리가 났어? 캡처보드로 나왔잖아. 캡처보드에 나오는 소리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아이 되잖아. 그럼 그동안 내가 너랑 이거 어떻게 했겠냐고. 너 정말 혼날래? 멋있다. 너 맞을래? 아니야. 아. 파이널스지 파이널스. 어 내가 나 왜 나 화면이 왜 이렇게 됐어? 나 얼굴 왜 이래? 얼굴 멈췄어. 됐다 됐다 됐다. 가끔씩 이런가 보네. 어? 정면 보고 있어. 파이널스 해봅시다. 파이널스. 야, 이 게임은 그 저 총 쏘는 게임이에요. 총 쏘는 게임. 총 쏘는 게임이고 아아아. 어, 잘 되잖아. 눈이 감고 윙크. 제작하러 좀 해야겠다. 되잖아. 아 뭐라고? 됐어? 오케이. 와, 스킨 많이 나왔네. 홀리 쉣. 스킨 이쁘다. 난 이거 샀어. 건담. 아, 그래픽 좋죠. 오케이. 공포 게임은 신작이 겁나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할 만한 게임들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아 오늘은 내가 별 공포 게임 안 땡기네. 지금 하는 모드는 오버워치에서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 열차 미는 거. 에. 딱 그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플랫폼을 죽어있네. 뭐야? 새끼 1대1 뜨기로 했으면 끝까지 싸워야지. 마. 얘들아 타! 플랫폼으로 타 전부! 플랫폼 타! 그렇지! 줍고 깔게. 어, 좋아. 잘 밀고 있어 아주. 좋았어. 쭉쭉 밀자, 쭉쭉. 어, 뒤에 쏜다. 아, 샷. 아. 아니, 뭐, 칼 쓰는 놈이 있어. 나이스. 살려줄게. 일어나거라. 아, 이 새끼 이거. 야, 이 쥐새끼 같은 놈 이거 이거. 이 새끼가 이 숨어 있어 이 새끼 이거. 에? 좋았어, 좋았어. 자, 다들 밀자, 밀어! 그렇지, 어, 방금 깐 저기에 맞았어. 어, 뭐야! 와, 쉣. 좋았어, 좋았어. 잘 살렸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좋았어. 자, 쭉쭉 밀자, 얘들아! 좋았어! 어디서 댐벼, 댐비기를. 날 알기 우습게 알아? 우습게 알아! 뒤에서 쏜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저기. 그렇지. 앞에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나이스. 좋았어. 야, 힐 좋아. 힐 야무지다. 마음에 들어. 옥상에 다수. 오호. 아, 이걸 또 보고 따라오네. 와, 이걸 보고 따라와. 살려라, 살려라. 좋았어. 잘한다. 쭉쭉 밀어. 애들 전부 전멸이야. 쭉쭉 밀어, 쭉쭉. 아주 잘하고 있어. 이건 이겼다. 첫 판 이겼다.
애들 전부 다 뒤에 있네. 아, 죽었네 애들. 나이스, 하나 잡았고. 하나 더 있어. 안에 하나 더 있어. 플랫폼 들어가야지 얘들아. 좋았어 좋았어. 이거 이기겠다. 도와줄게 도와줄게. 싸워 싸워. 나이스. 뒤에 하나 더. 스나 하나 더. 쭉쭉 밀자 쭉쭉. 야, 그걸 날 살린다고? 아니 싸우기부터 해야지 이걸 날 살린다고? 됐어. 가자 얘들아. 플랫폼이 비었어요 지금. 뭐야, 나 빼고 다 죽었어 지금. 겟 인 더 플랫폼 플리즈. 오 쉣. 야 이 새끼들. 와, 아니 위에다가 너무 포탄 많이 세워놨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 무기를 좀 바꿔볼까? 유탄발사기 좋다. 유탄발사기. 이 개놈의 새끼들. 유탄발사기 발사 방식이 상당히 RPG-7 알라봉이랑 살짝 이 겹치는, 예, 이 포지션의 유탄 발사기. 어, 뭐야? 자식들이 알라봉 맛을. 어,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안 돼! 고지대에서 플랫폼 쏴가지고 애들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어나. 얘들아, 자꾸 죽으면 안 되지. 이거 다 잡은 건데 이걸 죽으면 어떡하니? 플랫폼 올라가. 플랫폼 올라가. 아이, 아 이거 다 잡은 게임을 화물 밀어야지. 이거 답답한 놈들이네 이거. 나이스. 야 화물 올라가. 일로와. 알라봉 맛을 봐야지. 아이, 좀 같이 올라와서 같이 싸줘야지, 개새끼야. 넌 밑에서 자꾸 총질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개새끼야, 빨리. 그래, 올라갈 수 있어. 그렇지, 올라가. 10초 남았어. 그렇지. 버텨. 좋았어. 자, 이제 이 시간만 버티면 돼, 얘들아. 아, 얘들 다 죽네. 왜 저러는 거야? 에? 에?
뭐야? 이런 빙신 같은? 아, 졌어. 아, 쉣. 아니, 잘 하다가 애들이. 아. 게임 소리에 비해서 내 목소리 너무 커요? 좀 줄일게요. 야, 이걸 진다고? 답답하네. 아, 답답해. 아니, 왜 밀라니까. 다음 판 잘해봅시다. 이 게임 괜찮죠? 그래픽도 좋고. 들어갈게, 랄프야. 아, 디스코드 좀 이상하네. 디스코드가 안 들어가죠. 옌병을 자꾸 서버 들어가면 꺼지고 이러네. 아, 들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 크게 봐. 말 크게 봐. 왜 혼자 돌리셨죠? 어, 나갈게 나갈게 있어봐. 예 예 예. 왜 혼자 돌리셨냐 이 말입니다. 전판도 저 있었으면 이겼죠? 아, 애들이 너무 못하던데. 잠깐만 기다려봐. 저 디스코드 저쪽 아이디로 들어올게. 그 방송 PC로 들어오셔야 돼. 잘 들리지? Yes. 와, 소리 되게 크네. 됐어, 됐어. 들어와봐. 초대. 오케이. 피켓이에요? 아니 아니, 파워시프트 한 번 더 하자. 말해봐봐. 예. Yeah.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 좋다 딱 좋아. 딱 좋아. 라이프 있으니까 이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다른 거 몰라도 총 쏘는 게임은 참 잘하지 않아? 맞지? 맞다고 해. 대답. 대답!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 나는 총 쏘는 게임 FPS 게임 이런 거 해야겠다. 게임 방송 피지컬 게임을 해야 돼요. 아. 형은 뇌지컬 게임 하면 안 돼요. 헬로우 가이즈. 하이. 내 목소리 들려? K 눌러서 돌아와봐. 그 애들 다 꺼놓을 거라서 안 하셔도 돼. 인게임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마이크 켜는 애들 꽤나 있던데 가끔씩. 하이 가이즈. 헬로우. 겟 인 더 플랫폼 렛츠 고 get it. What are you doing, bro? Shooting. I'm hit me. Damn it. What are you doing, bro? 아, 죽었어 씨. 살려준다. 땡큐. 가자. 라이프야. 옥상에 있어요. 옥상에. 둘 이상. 나이스. 하나 잡았어. 둘 더. 어, 여기 있어. 나 죽을. 아이고. 어. 졸라 빡세네, 진짜. 아, 이거 플랫폼 사야 되는데 지금 다들 싸우고 있네. 바보 같은 놈들이. 여 위에서 발소리 나는데. 저기 있네. 아이씨, 애들. 아니 메르시 마냥 힐 꽂으면서 다니네. 그냥 우린 플랫폼이나 밀자. 애들이 자꾸 올때 밀고 있어요. 어, 미는 게 맞는 것 같아. 밀어. 화물로 모여. 저기다 저. 잡았어. 이런 바보 같은 놈. 1대1을 치다니 2대1로 싸워줬는데 이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아이 개새끼 때문에. 야이! 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어, 살려줬다. 이 새끼 잡아야지. 얘들아. 아, 힘들겠는데 이거? 많이 밀었어요. 고. 겟 인 더 플랫폼. 뭐가 보이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쏘는.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어우 다 부서진다. 게임하는 모습, 이게 게임하는 모습이지 뭐야. 이쪽에 하나 있어. 이쪽에 랄프는 이쪽 가 있다. 랄프는 이쪽 간다. 뭐해? 쳐 죽었어 랄프. 아니 여기서 세 명 네 명 세 명 네 명 저 따라와요. 애들 묶어 놔가지고 나 못 나와. 자의식 반응이 플랫폼...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니 네가 탭을 한번 눌러 마냥 저 탭을 눌러 보세요. 아니, 아, 저쪽 애들이 너한테 무슨 뭐 묶여가지고 니만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네가 이, 무슨 우리 팀에 뭔 히어로 마냥 자의식 강이 너무 심한데. 근데 팩트라는 거죠 이거. 아니야. 애들 여기 다 있잖아 얘들아. 아유 등신 같은 놈들. 이러면은 우리 플랫폼을 못 민다고. 형이 지금 제일 하는 거 없어요. 뭐 이거 뭐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어요. 얘들아 플랫폼 가야지. 아 안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진짜 이건 내가 나서야겠다. 어? 와 잘 쏜다. 에이피스 없죠. 에이피스 없어. 올라가 올라가. 많이 밀었는데 다시. 아 아쉽다. 아 뒤에서 야 쟤 좀 어떻게. 아이고 야 우리 완전 조졌네. 아 조졌네 이거. 중만이니까 빡센. 애들 앞에 많아. 아야. 오케이 하나 컷.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샷건 쓸까 진짜? 다 잡았어요. 오케이. 싹 다 잡았어요. 플랫폼 올라가면 돼요. 저를 살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구석에 있는데. 예. 와, 또 올라왔잖아, 아, 뒤에. 아, 안 살려도 돼. 형 죽어요. 아, 이제. 이만. 자, 밀자, 얘들아! 어, 존나 아파, 씨. 아! 야, 나 샷건 써야겠다. 일단 부활하시고. 1분 남았어요, 1분. 아, 오케이. 애들이 위에 많아, 위에. 저기 있다. 여기 있죠. 뭐야? 뒤에 씨발놈이. 야, 이 씨발 새끼. 와, 뒤치기 지리네. 사양이 좀... 아 모르겠어요. 배그 좀 가지 않을까? 사양이
아, 쉣. 개새끼야. 밀린다, 밀린다. 30초. 잡았어. 이 정도 잡아야지. 그렇지. 아, 위에 졸라 쏘네. 어, 저거 잘라줄게요. 저 새끼 잡아야 돼. 아, 열받네. 내가 저 새끼 잡아야겠다. 10초, 10초, 10초 비벼야 돼. 옵니다, 이제.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야 돼. 다 죽어, 다 죽어. 올라가 있어. 아,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 아, 뭐야! 일어나 졌어요. 아, 또 졌어, 씨발! 아, 애들. 아, 형이 제일 못했어요. 아니야. 아니, 점수가 말을 해주는데, 뭐. 아니야. 플랫폼 위에서 제일 많이 싸운 게 나야. 그렇다기에는 형. 아니야. 저거 목표 점수가 낮은데요? 아니야. 퀵캐시 아까 퀵캐시? 그게 형의 실력을 보여주기에 더 좋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퀵캐시 합시다. 게임 모드 바꿀게요. 퀵캐시 모드로. 배그보다 쉬워 게임이. 아, 일단은 이 게임 배그보다 쉽습니다. 배그보다 쉽고 굉장히 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면서 게임이 좀 스피디해서 할만해. 약간 오버워치 같은 느낌도 있고 아, 콜 오브 듀티 같은 느낌도 좀 있고. 헬로. 헬로 가이즈. 헬로. Do you hear me? Hear my voice? Hello. 나 이번에 샷건 보여줄게 여러분들. 3파전이고 지금 내가 핑 찍은 저 금고 보이지 여러분들. 저 금고를 털어갖고 A 혹은 B에다가 넣은 다음에 시간을 버텨야 되는 게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을 시 점수가 10,000점이 생겨. 10,000점. 여기 싸운다 총 20,000점. 아니 싸우지마 싸우지마 지금. 아 지금 싸우지마 지금 싸우지마. 전 파이트. 여기도 하나 있어. 여기도 하나 있어. 나이스. 오케이. 아, 잘렸다. 사건한테. 살리고 하면 좋아요? 잡았어. 오케이. 살리고 하면 좋아요. 라스트 대. A로 가자. A로. A 사이트. Go A 사이트. 울티 잘렸어. 울티 잘렸어요. 살리고 갈게. Go A 사이트. 뛰어. 어나던 잘린 거예요. 클브미. 이렇게 하면은 만점을 먹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를 지키는 거야. 그게 이제 이 게임의 모드. 퀵캐시 모드. 아, 씨발 뭐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세?
얘들아 이거 잡아야 돼. 이거 금고 금고 지켜야 되는데 저 새끼 싸우고 있어. 랄프네. 아 이 새끼 권총 못 쏜다 우리 팀. 얘 뭐하니? 야 이 바보 같은 새끼야. 앞에 이 새끼부터 쏴야지 병신 새끼야. 아니 얘 뭐야. 아이 권총을 왜 들었어. 개트롤 새끼. 아유씨. 아이 금고 뺏겼잖아. 괜찮아요. 시가 안 됐어요. 뭉쳐서 가야 돼. 뭉쳐서 앞에. 바로 앞에. 나이스. 어 뭐야. 야 이거 보라색만. 아유 죽서서 개졌네. 아니 금고 넣어놓은 살려라. 금고 사이트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주황색 잡는 거 지금 아무 의미 없어. 얘네가 막잖아요. 이거 다 잡았어요. 이제 가면 돼요. 그치?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어 뒤에 쏘던데? 뭐지? 다 잡았어요 제가. 아 내 저기 밟은 건가? 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나 피 좀 채우고. 위에 있나 본데? 얘가? 위에도 있어. 위에도 있어 지금. 내려왔다. 잡아 잡아. 몰라. 저거 이제 뭐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손 대봐요. 더 도와줘 도와줘. 막아 쿠퍼로 막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조금만. 아니 앞에 앞에. 아 씨발. 가줄 수 있네. 아 이거는 보라색만 놓았네. 아니 이거 금고를 먹어가지고 맨 처음에 넣었으면은 같이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주황색 애들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팀이. 나 지금 답답하네 진짜. 아니 주황색이 싸움 걸면은 싸움 걸어라 하고 도망가면 되지. 걔네 못 도망가요. 아... 이번엔 잘해보자. 금고 터치부터. 그렇지. 온다. 밖에 있다 얘들. 바로 뒤로 달려 뒤로. 던. 잠깐만. 던져 던 던져 얘한테. 자 뒤에다가 고. 지금 쟤네가 아까가 저희가 하던 짓 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황색 애들은 앞에 보이면 싸움밖에 안 해. 개놈의 새끼들. 야 이거 지금 위로 올라가서 넣는 게 낫지 않아? 왜 글로 갔어? 여기 바로 앞인데 랄프야? 개구멍을 못 가요 저는. 그럼 나 던져주면 되지. 내가 먼저 도착했잖아. 던져 던져줘! 내리지 마요 그리고. 내리죠. 할 게 없어요. 기다려. 왔다 옥상? 핑 옥상에 있어요. 핑. 먹을 때 싸우자. 먹을 때. 우리 한 명씩 죽이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먹을 때 싸워. 왔어요? 먹을 때 싸워. 먹을 때. 야 이 등신아 싸우지 말라고 이 맥. 왔다. 아직. 거점 왔다고요. 떨궜잖아요. 아 죽었어 시벨. 아. 저 먹는 거 볼게. 이거 못 막을 텐데. 아 미치겠네. 어? 내가 이거. 아니 우리 팀 권총 든 새끼 뭐하니? 거기 있으면 뭐 할 거야 너가? 살리라니까. 아니 보고 있잖아요 먹는 거. 형 부활해요. 오케이. 부활해 부활. 네, 이게 맞아요. 먹는다 이제 뭔지 봐야지. 먹는다. 지금 먹는다. 아니, 먹는다 막아. 보고 얘가 보고 있어요 지금.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죽어.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는 뭐야. 뭐야 지들끼리 아주 난리 났다. 야 지들끼리 아주 난리 났어.
큰일났다 이거. 먹었어요 근데. 먹었어.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시간 없죠 시간 없죠 네. 못 먹죠. 시간 없죠 못 먹죠.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나 총 AK로 바꿔야겠다. 자 다음 끊고 렛츠고 렛츠고. 오 좋았어. 잘한다 잘한다. 왔어요? 아니 뒤에 소리 난데? 오 뒤에 소리 졸라 난다. 으아!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이쪽으로 숨어 이쪽 여기 일로 와요. 이거 왔다 플레이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플레이 아주 끝났고 한팀 끝났고 지켜 지켜. 옥상으로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위쪽에서 소리나 지금. 위쪽에 지금 발소리가 나. 조심해 이제 올 것 같아. 지리끼리 싸웠는데요? 아 그럼 오히려 다행이긴 한데. 여기 일로 와라 왔다. 오 들어왔다. 얘들 들어왔어. 먹는 거 보고 있어야 돼요. 아, 싫어, 맞다. 아, 먹혔다, 이거. 안 먹혀. 먹혔어요. 어, 뭐야, 씨발! 에, 주황은 줘도 돼. 그냥 주황 줘요, 그냥. 아, 씨발. 근데 보라가 먹으면 안 돼. 주황은 줘도 돼. 어어어 어, 끝나 졌다 끝났다 이러면 아 보라티만 아 이씨엣 거점을 봐야지 아무도 이상한데 뭐. 아니 저 새끼 죽어갖고 저 새끼 살릴라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저 새끼 아무런 쓸모없는데 저 새끼를 왜 살려요. 아 형이 딱 총 쓴다고 그렇게 욕해놓고 걔를 왜 살려요. 또 졌어. 아이 정말 개 같네. 승리하는 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퀵캐시가 나아요. 아까 했던 그 파워시프트가 더 나아요. 보실 때. 이게 더 재밌어? 퀵캐시가 더 나아. 화물 미는 거보다. 오디오가 좀 어지러워. 이게 여러분들 총이 졸라 종류가 많아. AK 있고 파마스는 3.4 스카 같은 경우는 25발짜리인데 되게 정확도가 좋은 총. 그 얘는 이제 유탄 발사기. 그 얘는 아까 그 등신새끼가 썼던 권총. 졸라 잘 써야 돼. 내가 했던 샷건 그리고 쌍검. 쌍검은 이제 권, 총 쏘는 걸 막아줘. 그리고 가까이 가가지고 막 칼로 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패 들고 진압봉. 아, 화염방사기는 이제 대를 해야 돼. 화방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얜 대. 그러니까 이게 대중소가 있고 무기가 다 달라.
화방, 화방 보여줘. 화방에 메시 들고 해요. 제가 커버 해드릴게요. 다 현질이. 근데 내가 이 게임 무슨 홍보대사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세요? 예? 내가 홍보대사야? 돈 드는 거는 스킨밖에 없어. 스킨 돈 드는 거는 스킨밖에 없어요. 요즘 내가 디아블로밖에 안 해갖고 좀 비인기 게임밖에 안 하긴 해.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송에서 디아블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방송용 게임은 절대 아니야. 가자. 내가 고른 지금 이 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통이 많고 달리기가 느려요. 약간 디펜스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 캐릭터가 소, 중, 대 이렇게 쏘아, 쏘아 진짜 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렇게 지져버리는 거야. 어? RPG 뚜움 쏘고. 그 새끼 어디 있을까? 저 새끼 도망갔잖아. 이 개새끼야 어딜 도망가. 이 개새끼야. 시원시원하지? 하방도 좋았어. 랄프 좋았어. 야 이제 금고 가지러 가자. 이건 뭐하냐 안 지우고. 빨 때마다 오지게 벗고 있는데 렛츠고, 뭘 렛츠고. 하라고. 저는 메르시예요. 비도소리 비도소리 뒤에 뒤에 옥상. 그냥 가 그냥 가. 오른쪽 발소리 옥상 비도. 아 그냥 가. 저 옥상이랑 대치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냥 가라고. 대장말 들어. 얘는 안 들리잖아 이거 말이. 왔다 뒤에 뒤에 왔다. 칼칼칼칼칼 지져버려 지져버려.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건물을 해체하고 있는 얘는. 지져버려 어, 지져버려. 이 새끼가 이 뒤에 나와서 뒤에 나와서.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야. 저거 잡아야지. 저거 못 잡으면 어떡해. 야야야 야, 야. 아니 씨발 한 대만 때리면 되잖아. 아니 씨발 우리 팀 뭐 하는데 이 병신 새끼고. 망치예요 망치. 아 고진에 먹혀 있는 대체 5점이에요. 아니, 5점. 뭐해? 아 5점이라고요. 답답하다. 망치 들고 개짓거리 하는. 아이 답답하네. 왜 대를 왜 하는 거야? 내가 대를 했는데. 아 사방 안 해. 아 화방 해요 화방. 아 저 빙신 새끼 저 가. 아 어차피 그러니까 형 혼자 그 질러도 되니까 저 믿고 질러요 그냥. 쟤는 그냥 없는 애 생각하고. 아 왜 쟤는 왜 상대 쟤는, 아니 왜 상대 이렇게 게임을 하지? 게임하러 온 아니 이 새끼 뭘로 때린 거야? 우리는 아니 이 새끼 어떻게 하면 전투 점수가 10이지? 어? 뭐 했지? 건물만 때렸어요 이제. 아니 뭐 딱밤 때렸나? 미친 놈이네 저거. 옥상 올릴게요 타요. 아니 오한마 들고 댕기네 이거. 이상한 새끼네 이거. 아 이럴 거면 게임 왜 하는 거야? 야 간다. 예? 뭐 하냐? 얘 살리고 갈게요. 야 그럼 내가 못 가. 내가 진입을 못 하잖아. 아 저 믿고 저 믿고 가요. 저 믿고 가요 보고. 죽어 이 개새끼들아. 어디로 올라와? 어딜 기어 올라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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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바퀴벌레 같은 새끼 죽어. 일로 와. 하나 더 어딨어?
일로와. 내 알라봉만 맞을 놈 누구야? 내 알라봉 시원하게 맞을 놈 누구야? 빨리 나와. 내 알라봉만. 아니 알았어. 올라가라고 여기 위로. 사람 들고 올라가요. 가까이서 좀 피달아요. 내 알라봉 맛을 맞아라. 또 어디 있어? 지저 가서. 가서 지저 가서 지저.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뒤에 내 시체 내 시체. 내 시체 은신. 형이 봐주고 형이 봐주고 아 형이 봐줘야 되는데 이거 그 망치라서. 먹었어. 쟤 처맞잖아요. 살려 살려. 뭐. 도와줄게 살려. 됐어. 왔다. 이 개새끼 바퀴벌레 같은 새끼. 오지마. 기어 들어오면 뒤질 줄 알아. 오지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디로 올라와. 어디로 올라와. 어디로 올라와.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아. 올라왔다 올라왔다. 어디로 올라와. 불맛 좀 볼래? 어? 불맛 좀 봐? 먹었다 먹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폭력 뜰까? 폭력? 일로 와. 건방진 새끼. 살려 뭐해. 빨리 살려. 가자. 글리치 맞아 글리치 맞아. 은신 한칸 위에 한칸 위에 아유 아 둘이서 나만 중이네. 한칸 위에 한칸 뒤뒤뒤 뒤에 있잖아 뒤에. 은신 했잖아 은신. 아까 설 때 바리케이드 지리 너 매 아니 Q는 왜 안 써요 근데요? 아니 그 Q는 내가 싸우질 못하잖아. 여기서 아니, 여기 속... 여기 개새끼 죽어. 그러니까 Q를 쏘고 Q 들고 쏘고 Q 들고 약간 이기적으로 죽어 이 개새끼야. 이거 한 대만 때려 쟤 한 대만. 아 한 대가 풀핀데. 나이스. 쟤 살려야겠다. 죽어 이 개새끼들. 죽어 이 개새끼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글리치 그만 날려라. 야 금고 가자 이제. 금고 가자. 아 이거 하나 더 있어 이거 잔잔바리 소짜. 금고. 가야 가야. 아 계속 괴롭히네 또. 아씨 내려와. 건물 들어와. 건물 들어오면 우리 이겨. 오케이. 쳐봐 내려와 임마. 이 자식. 왔다. 형 뒤에. 왔던 게. 형 이거 처지잖아. 조심해 나가지마. 뒤에도 있어요. 내려와. 아! 내려와. 아 내려오라니까 왜?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화방 필요 없을 것 같아. 화방이 더 나아요. 진짜로. 가자. 망치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요. 쨔쳐도 되고 싶어요? 따라오세요. 올릴게요. 오케이. 가서 지져봐 지져봐라 가서. 있잖아 여기. 먹어. 가스. 먹어도 돼. 빨대꽂아 놨어. 먹어도 돼. 빨대꽂아 놨어. 나이스. 내려와. 거기서 맞아 내려와. 씨발. 살렸어. 내려와. 죽어 이 개새끼야. 벌레 같은 새끼들.
어 먹힌다. 아 이거 먹겠다 먹겠다 이거. 지자 가서. 뒤에 뒤에 형 뒤에도 있어 뒤에도. 알라봉을 받아라. 먹어봐요. 빨대꽃 빨대꽃 눈 좀. 위에 머리 위에 둘. 아 거의 다 먹었는데 씨발. 와 거의 다 먹었는데. 케어하기 존나 힘드네. 아 빡세다 빡세. 와 진짜 아수라다 아수라. 앞에 있어요 여기. 온다 온다 컷. 나이스. 하나 더 뒤 뒤 뒤 뒤. 아 그렇지 우리 그게 화방이에요. 그게 화방이야. 살려 얘 뭐하냐. 머리 위 머리 위. 오케이 이번 금고는 우리가 무조건 지킨다. 뭐야 왜 떨고 이거를. 망치를 깼네. 좁은 곳이 유리하긴 해요 저희가. 에이. 쏘나 한번 싸워봐 이거. 와 쏘나 지리게 까네 그냥. 어 벽 부수고 가야돼 벽 부수고 가야돼. 어! 아 이게 하프네. 어디로 가지? 그냥 위로 가 위로. 뒤로 가자 뒤로. 뒤 따라오는 중 애들. 아 확인. 길 막으면서 가는 중. 게임 지금 싸운다. 가자 얘들아. 하고 이거 끊어버릴게요. 아 줄 끊어버려. 잠시만. 아 이 옥상에 내려야겠다 이거. 제가 내려줄 거예요. 그렇지. 마이코링. 내려줘. 부숴.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잘한다. 정신 차렸구만. 이리 와요 형. 계산 먹게 저희. 여기 있으면 돼. 끌어가지고 그렇지 계단 쪽으로 당겨가지고 일로 와요 계단까지. 저 바리게이트 왜 깔았어? 빨리 회수해 빨리. 바리 깔아놓으면 네. 오히려 먹는 걸 못 쏘잖아요. 일로 와요 그리고 일로 와 여기서 먹을 거예요 저희는. 여기 좁은 곳. 그렇지 당겨. 아 이 자식 이거 그렇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땡겨가지고 저희 쪽으로 가까이 오게끔. 넓잖아요. 저희 가면 각이 많잖아요. 계단이 종전이 그거예요. 이리 와가지고. 땡겼어. 오케이. 여기서 먹은데 여기서. 계단이 있어요, 그냥. 밑으로 올라오면 어떡하지? 올라오면 죽이면 돼요. 화방이잖아요. RPG 들고 있지만 그냥 화방 들고 있어요. RPG는 마무리할 때 쓰면 돼요. 3명 옵니다. 핑크. 오! 먹는다. 피. 짤. 잡았어. 시바세기. 피가 너무 없어. 내려와. 아 좋됐다 이거. 아 밑으로 아니야 왔다, 아니야 이거. 우리가 먹었어 기다려. 예 먹는 것만 봐. 먹는 것만 죽여. 일로와 이 개새끼야. 나이스. 벌레 같은 새끼. 일로와 이 개새끼야. 벌레 같은 새끼. 이겼어. 나이스. 이겼다.
오. 화방 캐리 지렸다 여러분들. 재밌는데? 다들 안 보는 것 같아. 전투 점수 이런 거 다 보는구나. 막판 하자, 막판. 건담 스킨 돈 주고 샀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돈 주고 같은 돈 주고 산다고 하면은 솔직히 건담 스킨 제일 이쁘지 않아? 맞죠 여러분들? 유니크해. 생긴 게 이뻐갖고. 건담 스킨에다 이거 활 스킨까지 딱 장착하면 이쁘긴 한데. 근데 활을 안 쓰니까. 오케이, okay, let's begin. 금고로 가자, 금고로. 여기 맵 이쁘죠, 여러분들? 마치 솜사탕 같이. 여기 앞에 하나 있을 거야. 쟤 저기서 뭐 하니? 가지고 간다. 얘네 A로 가나 본데? Go A, go A site. 아 뭐야 씨발 왜 안 넘어가죠? 둘 다 죽었어? 아 스나 둘이서 와서 괴롭히던데요? 내 위쪽에 소리 난다. 부활했어요. 어 뭐야 뭐 뭔 딜이야? 아니 뭔 딜이 이렇게 들어와? 핵인가? 대가리 잠깐 내밀었는데 왜 저런 딜이 들어오지? 저런 괴랄한 딜이 들어오냐? 지옥이다.
저 새끼 살려야 되는데. 좀 살릴게. 아 뭐야? 스나 있었으나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스나 딱 쫓아간다. 뒤에 잡아야지. 아씨. 스나 쟤네들은 지들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지켜주냐? 아니 뭐야 이 개새끼고. 세 명 다 스나예요. 소소소. 아 핵 핵 쓰는 거 같은데. 아예. 아니 핵 같아. 어디 가요? 아. 그냥 잘하는 애들이지 절대 핵은 안 해. 핵이 왔으면 바로 죽어요 그냥. 말이 안 되는데 저런 샷이 나온다고? 여기 바로 앞에 있다. 어어어어 조심해. 머리 왜 있는데? 그냥 쥐들끼리 뒤지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어부질 해야지. 씨가 아깝긴 해요. 어 씨씨씨 고 씨 씨로 들어가 씨로 들어가. 여기 있어 얘들. 봤어요. 갈 뻔. 좀만 버텨. 아 뭐야? 아 뭐야 씨발! 존나 아니 뭐 핵이라니까. 부활해 봐요. 차라 살릴게 내가. 어 조심해 조심해. 아 이거 100% 핵이야.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잡았어 씨발놈. 한 새끼 더. 나이스 잡았어. 스나피리 스나피리 밖에. 3명에서. 아니 뭐야 씨발놈들. 이 씨발 핵 쓰는 새끼들. 이게 말이 돼? 탈출 연계수가 말 안 돼. 100% 핵이라니까. 핵 아니에요 스나. 피 안 나게 핵 쓰는 놈들이라고. 형도 쓰세요. 형도 쓰세요. 아, 핵이야 해. 형도 쓰세요 그럼. 어 나 트래킹 끊겼다 왜 이러냐. 또 껐다 켰다 하면 해줘야겠네. 발로란트 저는 안 해봐서. 그냥 그 로비랑 똑같아요. 여기 있어요. 머리야 이게?
아 이거 이겨야 돼. 하나만 더 먹으면 돼요. 저 머리 위에 피. 맞았네 뒤로. 가져. 이거 뒤로 가져 그냥. 개 꺼내놨네. 에? 아 왜 죽었어 얘는? 아 뭐야? 아니 뭐 이상하다니까 뭔 딜이야 이거. 그냥 와요.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아니 씨발 핵 맞아 개새끼 저거. 아 핵이야 무조건. 아니 저 진짜 핵이야. 뛰었네. 짚라인 갈게. 한대 막았어요. 깔면 죽어. 막 타면 죽죠 그거. 아니 그걸 타면 죽지. 한 새끼. 맞았네. 여러 명이 쏘기 때문에. 잡았어. 하나 더. 건다 이 쪽에 있어. 뒤로 가야 뒤로. 뒤로 가야 돼. 멀리서 싸워주면 오히려 손해. 바깥으로 가자. 일로 와요. 일로 와요. 바깥으로 가죠. 일로 와요. 바깥으로 가죠. 나 지금 피 5야. 피 5야. 그냥 힐해 주세요. 오라고요. 일로. 아 이거 지는데 이거 이러면. 타요 이거. 안 가지는 것 같은데 이거. 와줘. 아, 또 스나 있어. 미친 새끼. 밑에서 그냥 내릴게 위로. 근데 끝났어. 시간 안 돼. 아니, 씨발. 와, 말도 안 된다. 이게 97 영데스 씨발 핵 맞아. 핵 아닌 애들 이겼네요. 얘네들은 재미 보려고 한 거고 두 명 신고해 줄게. 개놈 새끼들. 아, 핵 쓰네. 아, 에임봇 맞다니까. 에임봇이야. 오케이 맞습니다. 핵입니다 핵. 말이 안 돼. 아 아쉽다. 아까 이겼던 판 좋았는데 여러분들. 모든 FPS 게임은 핵이 다 있어요. 예, 네, 모든 FPS 게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려놔서 그런가? 아 열받네. 막판 이기고 딱 껐으면 좋았을 텐데. 지인장 오늘은 게임 방송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이제 내일은 성지의 명곡을 또 해야 되는 날이고 내일은 또 다시 캠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방송 키니까 10시에들 다들 와주시고. 에 일주일 뒤에 또 버추얼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때는 좀 할 게임을 내가 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 뭐가 있을지 해가지고 좀 가지고 와볼게. 오늘 했던 이 두 가지 게임 다 별로였어. 그냥 첫 번째 게임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예 방송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조금 일찍 마쳐도 내일 방송 분량이 좀 길 예정이니까 내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저거는 저희가 나빴음. 오케이 알겠어요 여러분들. 내일 봅시다. 내일 10시에 오시고요. 내일 10시는 다시 캠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내일 가수는 닐로, 임재현, 멜로망스 세 명이에요. 예, 노래 할 것들 되게 많겠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안 깔 거예요. 금요일은 매주 금요일은 얼굴 안 까고 방송할 거예요. 매밍 갈게요.